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. 이 일은 1월 10일 9시 반경에 있던 사건입니다. 오현민, 오킹, 와나나, 테스톤 이 네 명에서 누가 뒤지나 술 먹기 라는 뭐 그런 제가 붙인 가제의 모든 사람들이 막 술에 대한 자부심을 막 저기 하더라고. 장소 정해볼까요? 여러분들의 무덤 위치를 말입니다. 무덤은 널찍하게 하죠. 제가 다 묻어드려야 하니까. 아, 저 죄송한데 저 할 말 있습니다. 저 이 방에 누구 한 명 더 초대해도 되나요? 데려가시면 될 듯. 어떤 분이요? 여러분들의 장의사를 초대하려고요. 여러분 장례를 치르려면 아무래도 그 자리에 장의사. 그날 당일 2시 반경에 테스턴한테 카톡입니다. 훈이가 쫄았어요. 개 쫄았쥬? 테스턴 100만 유튜버 개 쫄았쥬? 도망가 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누구를 할까 했는데 그쪽 측에서 노돌리를 섭외했습니다. 그래서 멤버는 정확히 원어만, 오킹, 오현민, 노돌리 이렇게 4명이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딱 도착을 했어. 호텔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딱 문 여니까 현민님과 오킹님 이 두 분이서 막 얘기를 돌아돌아 하고 있더라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는 그래서 나는 근데 사실 솔직히 안 친했어. 근데 둘도 친하더라고. 이름도 오현민, 오병민 둘 다. 오현민, 오병민 오민들이 막 둘이서 막 오도도도 이디디디 아다다다 오도도 이 얘기를 막 하고 주고받고 있어.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였어. 야, 오, 예, 오, 그렇군요. 야,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. 그렇군요. 근데 사실 이 모임에서 제가 노돌리 형한테 미리 그 집들이 왔을 때 미리 물어봤었어요. 형 이런 모임이 있는데 그때 좀 올래? 아이 나는 그렇게 술 먹으면 죽어. 그래? 그럼 오지마. 근데 그 형이 왔어요. 형 근데 내가 부를 때 안 오더니 현민님 부르니까 왔냐. 뭔데 여기 그냥 대충 술 마신 데 아니었어? 아니 여기 먹고 뒤지는데 형. 난 갈래. 난 이런 망인 줄 몰랐지. 참아가지고 일로 와 대머리. 이제 거의 밤새 마셨는데 우리가 잠든 시간은 8시였습니다. 우리 술자리 시작은 10시였고요. 솔직히 거기 이제 초면이기도 해서 말을 안 했습니다만은 현민이는요 살짝 취했어요. 왜 내가 그걸 알았는지 알아? 참치에 대한 칭찬했다라는 예를 들면은 참치는 동원 참치가 좋고 기름이 담백한 게 좋다.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. 근데 참치는 말이야. 기름이 좀 담백한 게 좋고 이 동원 참치가 좋아.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참치는 동원 참치야. 동원 참치인데 동원 참치 중에서도 기름기가 좀 담백해야 된다? 근데 기름기가 담백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동원 참치야. 그래서 동원 참치를 내가 가장 좋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동원 참치들 중에서도 기름기가 담백한 게 제일 좋아. 이게 무슨 뭘 뜻하냐면은 그 기름기가 담백한 참치는 아무래도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참치가 동원 참치야. 이거를 계속 얘기해. 이제 술을 막 먹다가 이제 가진 진지한 얘기와 막 얘기를 하다가 현민과 오킹이 한 침대 쓰고 저랑 노돌리가 한 침대 쓰고 이렇게 잠에 들게 되었어요. 현민이가 약간 장난식으로 빡칠 만한 일을 막 이렇게 막 장난을 막 쳤어. 내가 술김도 들었고 현민이 이래서는 안 돼. 버릇을 고쳐줘야겠어. 내가 그때 내 차림이 뭐였냐면은 요 차림에서 팬티만 입고 있었어요. 침대 올라가서 이렇게 팬티만 입고 바라보고 있었어. 이건 알잖아! 형! 에헤이! 너 원X이 알아? 그게 누구네! 에이! 우리 엄마야. 너 정X 알아? 그건 또 누구네! 우리 아빠야. 그게 무슨 상관인데! 너 지금 정X형 원X이 양이 만든 첫 번째 작품을 그렇게 욕되게 보고 있는가? 그런 게 아니잖아 형! 그게 뭔 소리야! 말도 개소리야 형! 야! 너 정X형이 누군지 알아? 누구네 그건 또! 우리 사촌 형이야. 그게 무슨 상관이! 형이 형 뭐 결혼식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는데 결혼식 올까? 뭐 내가 뭐 남의 결혼식 형이 결혼식 올까 말까? 가기 축가도 부를까? 부를까 해서 뭐 축가도 섭외를 해놨고. 옆에서 오킹이 더 웃겨. 막 현민이가 이건 아니야. 오킹이가 전화해야 돼. 옆에서 야 정민씨 작품이면 네가 봐야지. 야 현민아 형이 형님 알아야지. 내 말에 동조해주면서.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자는데 이제 장난치고 이제 자자. 노돌리 형이 이제 와서 자고 참 별의 별일이다 그치 와나나야? 맞아요 형. 뭐야?
거지 말하고 있잖아. 나랑 대화하고 있잖아. 아니 거의 무기야. 머리를 눕자마자 코 고으면서 잔단 말이야. 노돌이 형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어? 딱 옆에 누워 3종 설치자. 더 웃긴 게 뭔지 알아? 아 뭐 잘해야지 뭐. 한번 잠들었잖아. 개쩐다. 이렇게 빨리 잠드는구나. 아 화장실에 갔다 와야겠다. 일어나서 부시럭 됐다? 내가 부시럭 되다 형이 깬 거야.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해서 해줄게. 그래 내가 알아서 해야지 뭐. 와 나 부시럭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는 내 갑자기 자기 대화를 이어가! 자기가 했던 대화를 기억을 하고 있어! 나 불 끌어간다! 어? 형? 뭐라고? 예. 아무튼 글쎄요 많이 친해지는 계기였답니다. 짜잔!